안녕하십니까. 이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고, 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를 또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양으로서 목자를 기대고 바라하고, 목자 품에서 이렇게 쉼을 쉬는 이 다윗 왕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이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이 다윗 왕이 주님 안에서의 참, 이 누리는 삶, 그 어떤 재물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정말 그 평안을 누리는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아가서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참그한 여인을 사모하면서 이 사랑의 관계를 아가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주님과 이 우리 교회와의 이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정말 이 남편된 우리 주님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우리 주님의 그 아카페 사랑,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그 사랑, 참 주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 날 6일째 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은 이미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누리라고 하는 이러한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누리는 이 삶,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 주님은 우리와 친구 관계를 갖는데 말씀하시는데, 이 친구는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친구, 아낌없이 주는 친구, 그리고 이렇게 정말 내 귀에 이 어려운 것을 다 이렇게 들어주시는 친구, 또늘 어디가나 함께하는 친구, 이 친구로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주님과의 이러한 교제가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그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곳에 있을 때, 그 열심이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의 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이렇게 담아졌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이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매를 맺어간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1985년도에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제 경기도 평택 수부 교회로 전심 사역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대전을 떠나서 이제 평택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수부 교회는 약한 25명 형제자매들이 25명 정도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골 교회고, 또 농사를 짓는 노인들이 많이 계셨고, 교회가 아주 침체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이 구원의 역사가 없고,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지지 않고,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곳에 이제 첫 이제 목회지로서 갔을 때 이제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가면은 늘 다른 성도님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가정에 가면 역시나 또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이 상당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 주님이 그러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주님이 얼마나 근심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집에 와서 막 이렇게 울었어요. 참 너무너무 이 안타까운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제가 전심으로 이렇게 목회할 때 나이가 32살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전심으로 이렇게 목회를 갔는데, 이 성도님들이 제가 전하는 이제 이 설교를 듣지를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새로운 김한식 형제님이 말씀을 제대로 분별을 하는지,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분별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제대로 전하는지를 앉아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들으면서 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약 한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전심으로 목회를 하기 전에 대전에서 그 침수를 배웠어요. 수지침을 이렇게 배웠어요. 수지침은 이 몸에 놓지 않고 이 손에 이렇게 침을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지침을 배우면서 뜸도 배웠고 또 부항도 배우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제 배우게 됐어요. 이것은 왜 배우게 됐냐면은 이 시골 목회자는 가난하고 또 성도님들도 가난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 사역을 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되니까 뭐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참 의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한 7개월 정도 배웠어요. 시골에 가게 되니까 성도님들이 거의 99%가 환자예요. 뭐 아주 종합병원이에요. 위가 안 좋으신 분, 허리가 아프신 분, 다리 아프신 분, 뭐 어깨가 아프신 분, 뭐 다양한 환자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사는 숙소로 내려와서 이제 성도님들 이제 글로 그쪽으로 이제 모시고 내려와서 이제 아픈 가장 이제 많이 아픈 분부터 이제 손을다가 이제 수지침을 놔줬어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성도님들과 저와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이 사랑의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수지침을 이렇게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놓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한 일주일 정도만 치료하면은 다 낫는 거예요. 입이 돌아간 사람도 낫고, 허리 아픈 사람도 낫고,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자님들이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일을 하잖아요. 이제 동네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무슨 대화를 하냐면, 우리 교회, 새로운, 목회자님이 오셨는데, 침을 얼마나 잘 놓는지 모른다고, 그냥 나도 여기가 아픈데 나았고, 누구도 나았고 다 났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동네에도 역시나 그 환자들이 많이 있고 나이 드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어떤 그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와서 이제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아 여기 그 참 목회자님께서 침을 잘 놓는다 그랬는데 침 맞으러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 정식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놔줄 수가 없다. 예.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우리 교회 한 가족이고 식구기 때문에 내가 놔준 거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놔줄 수가 없다. 이것은 의료법에 걸린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어르신께서 교회를 나와셔가지고 이제 입적을 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형제 자매가 되니까 내가 우리 가족이 되니까 내가 치료를 해주겠다고 이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기 남편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남편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교회 나가게 허락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치료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한 10시 정도 오시라고. 그 오시면은 저희 집으로 이제 모셔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차를 대접을 하고 또 과일도 대접을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이런저런 이제 농사 짓는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앉으시라고. 그러면 이제 손을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손에다가 이제 수지침을 놓고 한 30분을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그 30분 동안 뭐 합니까? 그 이제 이 성경을 놓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집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은 죽을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바로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거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거의 한 5일 정도 계속 이렇게 매일 오시면서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하면요. 그 저희가 이제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마음이요 녹아져가지고 마음은 열려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게 이제 또 소문이 나가지고요 동네에 여러분들이 막 찾아오시면서 이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 강사님들 이제 전도에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시는 이 그 강사님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시골에서 이제 부흥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골 교회 이제 25명이 모이는 성도의 작은 교회인데 1년 만에 45명이 모였어요. 20명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마을의 그 이장님의 그 부인도 그 시골교회 이장하면은 최고잖아요. 유지잖아요. 그죠? 그 유지의 그 부인이 교회 나와서 구원을 받으니까 동네가요. 완전히 그냥 그 바뀌어버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 수북교회가 이제 부흥의 이 불길을, 이 성령의 불길을 이렇게 타오르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구원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이러한 여러 전국의 그 사역자 형제님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 수북 교회가 이 경기도 이 평택 지역에 아주 그 참 이 부흥하는 교회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면은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은
이 평택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와서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은 또 저희들이 이제 또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 수부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계속해서 교회에 이 구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송탄시에 살고 있는 한 형제님이 계셔요. 이제 택시를 하시는 형제님인데 이 형제님이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 자기 집에서 좀 가정집회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가정집회를 한 2년 정도를 했는데 거기서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또 그 송탄에서 또 이게 시골까지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면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러면서 그 약 이제 50명이 넘는 그러한 이제 성도인들이 되면서 그 이후에 약 수부교회가 한 70명이 이제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송탄에서 이제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송탄에서. 그런데 이제 이 송탄에 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송탄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곳에 이제 25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그곳에 가서 송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골 교회가 이 도시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예. 그것을 뭐 우리는 정말 성도인들이 기쁨으로 그곳에 그 영혼들을 생각을 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 그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25명이 그 성도님들이 나가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말씀해 보면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예? 또 주님의 그 말씀은 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수부교회에서 송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성도님들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참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약 이제 제가 수부에 간 지 6년이 됐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다른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다시 계속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물에 들어가서 그 그물을 던지라고 이 고기가 많은 데 가서 시골은 사실 이 대상자들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희 가정을 다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그 김천 경상북도 김천에 그곳에 이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답사를 가서 어디에 가서 예배당을 새로 얻어서 개척을 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막 그냥 다들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딜 가느냐? 그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참 저희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참 저희 제가 젊은데 나이가 어리고 그런데 형제자매님들이 저희를 참 사랑하시고 또 참 여러모로 함께 동역을 해줬고 참 봉사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개척하러 간다 했을 때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말렸습니다. 울면서 가지 말라고 밤 12시가 돼도 안 가요 집에 안 간다고 그래야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다시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제가 한 달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형제자매들이 이제 집회를 이제 가시고 한 달을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희 가정을 부르시는 그 부름은 어떤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뭐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예. 정말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길 원하시거든요.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이 사단에게서 구원하고 죄에게서 해방받고 또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먼저 이 구원을 받은 먼저 주님을 믿은 이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 달 동안 이제 기도했는데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다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김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온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참 이해하시고 알게 되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헌금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김천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 1991년도에 저희 참 정든 수부 교회를 저희 가족이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늘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매달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쌀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 정미소를 하는 형제님 가정이 계셨어요. 그래서 쌀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미소에 뭐가 있습니까? 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쌀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늘 이렇게 쌀을 공급해 주셨고 또 생활비도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참 김천에서 개척을 하면서 참 이 뒤에서 수부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계속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이제 데려가서 같이 이제 이렇게 동역을 하고 이제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김천에 자매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원의 그 이사장님 계신 한수원 형제님의 처제가 그 김주치 자매님이라고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대구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셨는데 저희가 개척하면서 거기에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새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정말 이 그 교회를 새로 개척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처음이잖아요. 그 성도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지고 또 이제 이렇게 여러 도로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김천 지역은요 굉장히 폐쇄된 지역이에요. 거기에 그 직지사 절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그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참 이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국 교회에 편지를 띄웠어요. 김천 지역에 그 형제 자매 가족이나 뭐 또 친척이나 또 뭐 친구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연락을 달라고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자매님은 그 시어머니한테 전도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시고 또 어떤 자매님은 자기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한테 전도해 달라고
또 어떤 분은 자기 그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한테 전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주님이 이 침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가정에 그 노성도인들이 노 이제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뭐 과일도 사가고 음료도 사가면서 계속 가서 이렇게 이제 교제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참 이렇게 침을 잘 놓는데 제가 치료를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에다가 이제 침을 놔주고 또 부항도 이렇게 뜸도 떠주면서 이제 이 사랑을 베푸는 거죠. 이 전도에는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 그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소경된 자 또 중풍병자 귀신들질 자를 이렇게 치유하면서 이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이 사랑을 전달하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치료를 해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시라고. 그럼 또 참 교회도 이렇게 잘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그 1년이 이제 됐는데 새 가정이 이제 더해졌습니다. 이 정말 개척을 나가가지고요. 이 새 가정이 더해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능력이고 그 참 그 노인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참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노인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이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 날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거 그런 걸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주님을 믿고 노인들이 주님 안에 돌아오면요 세상으로 가질 않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도 세상으로 가는 이들이 많은데 노인들은요 절대로 가질 않아요. 참 그 한번 마음문을 열기가 힘들지 한번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이 구원을 받으면은 배반을 안 해요. 정말 그 그래서 그 모친들과 부친들이 이제 이제 교회 더해져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되니까 얼마나 힘이 나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이웃들에게 또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 그 성도님들이 이제 또 아픈 사람 데려다가 또 이렇게 침도 놔주고 이러면서 사랑을 베풀고 또 이제 거기서 가정 집회도 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찾아가서 이게 사랑을 베풀고 이러면서 그 약 2년 만에 20명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영혼을 달라고 이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제 약 한 25명의 성도들을 이제 더해 주셨고 또 그 이후에 외부에서 또 몇 가정이 이렇게 이제 몇 가정이 이제 더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김천의 교회가 개척이 참 되면서 이제 교회로서 그 자립을 이렇게 하게 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1992년도에 제가 1991년도에 김천을 갔거든요. 개척을 갔는데 1992년도에 이제 한번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 대구의 대명동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 대명동 교회에서 이제 겨울 청년 캠프를 하는데 저보고 말씀을 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알았다고. 이제 그 캠프의 주제는 뭐냐면 선교예요. 세계 선교. 세계를 품은 이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대구 지역의 청년들이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로서 이제
허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저는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모임에는 정식으로 이 선교사를 파송을 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자신도 이 해외 선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1990년도에. 그래서 이제 제가 대전에 가서 이 선교에 관한 여 같은 자료를 얻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선교 단체의 책들을 구입하고 또 선교에 대한 그 책을 구입하고,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선교에 대한 그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자료를 이제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 참 그런튼 이 자료가 필요해서 책을 많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메시지를 그 3박 4일을 하는데 이 3박 4일 동안에 이제 메시지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메시지를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지구에는 65억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주 이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소수에 불과했어요. 아직도 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자료들을 얻게 됐어요. 제가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한국만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외국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참 청년들에게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정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다는 그 얘기를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그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그 영혼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그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것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또한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 불교의 나라라든지 그다음에 이슬람 국가라든지 또 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그 아주 가난하고 그 공산국가, 불교 국가 또 이슬람 국가 이런 데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있게 있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주로 저 도시에만 가 있고 저 시골 같은 데는 이 정말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생각할 때제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막 그냥 괴롭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시가 내가 너를 만약에 선교사로 부른다면은 너 가겠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주님의 그 질문이셨어요. 저는 선교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 생각했고 저는 저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누가 다른 저에게 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됐고 이제 주님이 이제 물으시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노냐 예스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지금 저는 교회 김천에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그 2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를 형제자매들도 이제 어리고 제가 떠날 수 없잖아요. 예? 제가 어디를 떠나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지금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개척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성도님들도 어리고 제가 떠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들을 두고 제가 갑니까? 그리고 저희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고 또 중학생이고 사실 저희는 영어를 할지도 모르고 선교사로 가려면 그래도 영어는 좀 해야 되잖아요. 저 영어도 할지도 모르고 또 외국에 나간 경험도 없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나서 그렇지만은 만약에 주님이 제가 갈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예비해 주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참 저희 그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우리 선교 가면 어때? 이렇게 한 그런 얘기 살짝 이렇게 떴는데 저희 아내가 아주 완강하게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 주님이 선교를 어떻게 이제 저희 아내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선교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주셨고 또 선교의 준비를 저희가 어떻게 했고 주님께서 어느 나라로 가게 해주셨는지 그러한 선교에 대한 이와 같은 부르심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